그 새끼 지금 보이면 그냥 뭐랑 브이로그. 아, 좋은 아침입니다. 진짜 아, 아주 컨디션이 is like a crazy. 자, 오늘의 양식은요. 밥, 애플, and chicken, broccoli, salmon. 탄수화물 양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아침 컨디션이 좋은 만큼 야! 야, 닭띠 어디 있어? 이 닭띠, 너 이 닭띠 왕따 시키는 거 다 알아. 야, 특히 너 이 탁 이거 요게 문제야. 야, 탁. 야, 봤어 다. 야, 너 뭐 새로운 멤버냐? 야, 너 씨. 와, 너 새 멤버구나. 야, 넌 꺼져. 닭띠야. 띠네. 어, 안녕하세요. 연습생이시구나. 아, 반갑습니다. 와, 이거 죽인다 너도. 야, 여기는 무슨 뭐 닭게이의 YG네. Edison. Truth be told, she had to open up that oven to keep three little babies warm from the cold. No proper bathing water, so she had to boil it on the stove. Shout out to my mama who never had the chance to fold. Does it pay for righteousness? It just ain't an easy road. But I'm trying every day to do one of the day before. Does it pay for righteousness? It just ain't an easy road. But I'm striving every day to be better than the day before. Don't look me in my eye, cause I stare too intense. I'm one with the earth, yeah, I light my incense. I spit a 16 and make it all make sense. I'm highly educated, I do well under pressure. Put me in the water, watch me triple your investment. This ain't black girl magic, this is black girl rage. Can't nobody out there tell me God won't make a way. I vividly remember my LA homeless days. I was sleeping on the floor with like 35 niggas. Praying to the Lord, oh God, don't let them see my figure. No food in the fridge, somehow I still ate. No money in the bank, but I got paid. 말을 갈 거야. 지나보니 뒤는 지나갔지만. 탄수화물을 더 많이 먹으라는 주변의 이 조언과 더불어서 거의 설간 형님의 반협박 때문에 탄수화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일단 빨리 먹고 한 시간 이동해서 아이들 좀 보고 같이 오랜만에 좀 바깥 운동 좀 하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이게 우리 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꿈나무 돌이. 야, 이게 키가 많이 크구나. 야구하는데 체격이 다 좋으네. 반가워요. 와, 누나. 솔직히 아는 사람. 운동 남자. 운동 남자. 아야? 아는 거 맞구나. 형 아는 사람 있어? 예. 야, 형은 이렇게 생각해. 모든 스포츠 운동은
발에서부터 나온다고. 무릎을 배꼽 정도로 높여서 뛰어 자고. 아, 잘한다 근데. 무릎 떠올리고 자고. 아, 너무 좋아. 너무... 하이. 우와, 어우 너무 좋아. 그 그렇지 그 아이 좋아. 야 너 헛상이야. 잘한다 이순지. 땀 내고 같이 열 내고 하니까 좋다, 그치? 예! 화이팅! 야, 니들 누구 제일 좋아하는 유튜버? 말한 거 하는 거 맞지 말고. 진짜 누가 제일 좋아해? 진짜 말한 거 하는 거. 마랑 잡는다, 마랑. 야, 아까 누가 무슨 롤 유튜버 좋아한다면서. 저 마랑 제일 좋아. 마랑 롤 봅니다. 아, 진짜? 마랑 롤자 스트롱맨 1위랑. 스트롱맨이랑 한 거. 잘 봤습니다. 언제 본 거? 아, 봤어, 그거? 내용짬뽕 먹는 것도 봤습니다. 에디올이랑 한 거 봤대. 갈릭 있어? 다 들어있습니다. 갈릭이 맛있는지. 지말링. 자, 회사 화이팅! 화이팅! 밥 먹기 전에 개미가 이렇게 돌아다니네요, 개미가. 야, 여기 땅이 좋은가 봐. 와, 이 젊은 피. 잘 운동할 수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 점점 시골에 있는 학교들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라서. 그렇다고 한들 이 시골에 있는 학생들이 운동을 못하면 안 되니까. 어서 가이즈, it's a dinner time. 햄미, 개체, 계란, 딱띠. 아,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슬슬 보인다는 얘긴데,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축 이완에만 고정해서 그냥 간단하게 내가 왜 썸리스 그립과 그리고 이 발을 굉장히 좁게 잡아서 이 삼두의 개입을 많이 시켰느냐. 스포츠에서 벤치프레스라는 의미는 민다는 거예요. 밀어. 이 미는 힘을 기르는 거죠. 나를 민다고 해서 이렇게 안 밀어요. 자연스럽게 그립이 좋아져. 두 번째, 밀 때 천천히 밀어요. 세게 밀어요. 세게 밀어요. 셋, 헛! 플레이가 시작되는 순간 그냥 빠바방! 한 번에 0.1초 만에 그냥 나의 체중과 내가 갖고 있는 힘과 그리고 벤치프레스에서 배운 이 밀기 이런 테크닉을 써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빠르게 이완 수축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 했어요. 근데 이제 바디빌딩을 하면서 이제 나의 흉근 위쪽과 아래쪽 그리고 안쪽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이 균형 있게 이제 좀 만들 수 있느냐. 매주 배워요 내 스스로. 약간 이제 뭐라 그럴까, 솔직히 처음에는 가슴에 자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벤치프레스를 뭐 수십 개를 해도 통증은 오긴 오는데 벤치프레스 하면 아 긴가민가 했어. 근데 점점 그런 호기심이 공부가 돼버리고 그 공부가 선행이 돼버리고 그 선행이 경험이 돼버리고 그 경험이 쌓이다 쌓이다 지식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매주 운동을 할 때 잠깐만 이렇게 밀었는데 수축감이 좋네? 왜 이렇게 수축감이 좋지?부터 시작해야 돼. 어, 왜 수축이 좋지? 잠깐만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그립 바꿔볼까? 잠깐만 이완할 때 그냥 내리는 게 아니고 내리는 게 막 이렇게 내릴 때 그냥 내리잖아요. 그럼 이게 체중이 팔에 있느냐 가슴에 있느냐에 또 달라요. 그러면 잠깐 그럼 내가 이 가슴 지금 수축된 이 흉근을 내가 늘린다는 느낌을 내려볼까? 잠깐 이거 약간 좀 계속 무게가 물리는데? 이 상태에서 아까 그 조킹을 밀어볼까? 잠깐만 왜 내가 이렇게 수축감을 느낄 때 왜 내 가슴 모양이 이렇게 될까? 아 이게 계속 후인하강을 하는 이유구나. 막 이런 것으로 점점 개발이 돼요. 그래서 약간 예를 들어서 오늘 약간 느꼈어요. 오늘 또 하면서 잠깐만 이게 또 저번 주보다 좋으네? 이거 느꼈잖아. 그러면 또 다음 주에 이걸 빨리 써먹으려고 막 메모해보고 계속 그 기대가 됩니다. 이 기대. 그래서 매번 이렇게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지식을 쌓고 새로운 걸 배우다 보니까 이 나이에도 성장할 수 있구나라는 걸 배웠습니다. 한국에 와서 10년 됐거든요. 딱 10년? 25살 7월 달에 왔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지만서도 그 중에서 가장 잘한 것은 유튜브를 시작한 거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 때문에 운동 시작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고, 저 때문에 운동에 대해서 기쁨을 얻고 이런 분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서 좋은 분들을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그 나름대로의 성공하신 분들인데,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이 운동에 대해서 제가 막 저를 보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면 굉장히 좋아요. 그러므로 저는 절대 공인이, 공인은 절대, 아니 전 공인은 절대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니지만 내가 마치 공인인 것 마냥 이 운동하시는 분, 헬리니 분들이나 아니면 운동을 하시는, 스포츠를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네,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운동 전도자. 요거 한번 먹겠습니다. 특히 여름이라서 입맛이 떨어지면 좀 매운 거거나 굉장히 신 거 뭐 이런 거 다 즐기는데, 아 이거 좋더라.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아, 아주 좋은 정보를 알려준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닭띠는 제가 그냥 저렇게 생긴 게 아니라 제가 특별한 애래요. 애계인들한테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실키 치킨이래요. 실크닭. 지금 무리가 있어요. 저기 닭무리가 있는데 개무리가 있어요. 개무리. 근데 개무리 중에 이 닭띠가 왕따예요. 나 그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 아니 저번에도 막 닭띠 어딘가 막 찾았잖아요. 저번 브이로그에서도 얘가 맨날 혼자야. 어제 한번 봤는데 그 탁이, 그 탁 알죠? 그 검은 탁이 우리 닭띠가 이렇게 뒤에서 쫓아오는데 쪼는 거예요. 이렇게 좀 잘난 건데, 예? 좀 특별하게 나왔다는 이유로 저렇게 왕따를 시키고, 예? 저렇게 시기 질투하고 자기들끼리 집단을 만들어서 오히려 특별한 이 친구 닭띠를 이상한 닭으로 만들고, 이 동물에서까지 내가 정치를 봐야 하는가? 우리 집 앞에 서식하는 저 닭들의 무리를 보고 내가 이렇게 감정 소비를 해야 하는가? 격분한 날이었습니다. 야! 갑자기 짜증나네요. 야, 닭 보고 있냐? 여기서 식단 하는 거 알지? 조심해. 우리 땐 일진들이라는 단어가 늦게 태어났어요. 그냥 양아치라 그랬어요. 양아치. 아, 식도 열받네. 나 거기서 공기하고 있었거든요. 나 공기? 우린 남중이었거든. 근데 그 여중이랑 여고 누나들은 인기가 많았어요. 아니 근데 그 반반한 애가 나를 딱 보더니 야, 너 뭐하냐 하면서 막 와가지고 내가 공기하는데 줘봐 하면서 막 공기를 하다가 막 하다가 막 괴롭히는 거야. 하다가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죠. 돌려줘. 하여튼 이렇게 기분 나빴는데 갑자기 바나나 껍질을 딱 벗기더니 바나나 껍질 하나로 제 이 뺨을, 이 새끼야 뭐라고? 이거 달라고? 기분 나쁘냐? 어? 표정 펴 막 이러고 이렇게 막 맞고 있다가 전진 당하니까 딱 이제 복도 쪽 보니까 보도 쪽에서 이제 막 일진 애들이 막 이러고 있고 또 시작이네. 가자 인마. 그러고서 가버렸습니다. 그 새끼 지금 보이면 그냥 씨. 농담이고요. 다 잊었고 다 용서했습니다. 하여튼 그 친구를 제가 스물여섯 때 봤어요. 지나가더라고. 이렇게 내 앞에서 친구들이랑 봤는데 딱 지나가더라고. 버버리 코트 같은 거 입고. 보나 줬다. 너는 기억 안 날지 모르겠지만 난 너 기억하거든. 저는 이제 그 친구한테 원한이 없고, 어렸을 때 그런 그러니까 오늘의 교훈이 이겁니다. 어렸을 때 그러한 이 잘못된 무리로 약자를 괴롭히게 되면 반드시 진짜 결코, 지금 우리 사회 시스템이 그래요. 결코 하는 일에 무조건 나쁜 일이 생겨.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로 하도록 할게요. 닭띠 괴롭히지 마라.